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2021 수능을 대비하는 만점 유형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잠깐 써보면, 1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만점 개념부터 시작을 했지요. 여기 이제 만점 개념이라 그래서 볼륨이 조금 있어. 이거는 해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다 소개하는 강의가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만점의 눈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킬러 강의 총 10개 주제인데, 실제로는 아주 최상위권 문제, 킬러 주제가 6개, 그리고 이제 준킬러 문제, 준킬러 주제를 4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킬러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뭐냐 개강이 되는 만점 유형이라고 하는 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점 유형 해서 오늘 OT는 우리 만점 유형에 대한 요 강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이 강좌가 어떻게 기획이 된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만점 유형이 끝나고 나면 만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만점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1, 1년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요거? 쌤이 연초에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 한번 소개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연초에 찍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는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안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만점 유형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만점 유형이라고 하는 강좌 요거를 쌤이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 얘는 우선 범위 자체가 전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쌤 1년 커리큘럼 보시면 전범위, 킬러 주제, 전범위, 킬러 주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만점 유형은 전범위 강의가 되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전범위. 지금 시즌에 1단원이나 2단원을 모른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 거로 쌤이 생각을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또 하냐면, 그런 1단원, 2단원, 5단원 완전 기본적인 쉬운 개념형 문제들도 3점을 줍니다. 유전 문제도 3점을 줘. 이런 기본형 문제 빠르게 탁 풀고 넘어가면 30초 안에도 풀리고 막 이러거든. 그런 것도 3점. 유전 문제 막 5분, 7분 넘게 걸리는 것도 3점. 혹은 어쩌다가 이거 2점 줄 때도 있어. 그러면 이 기본 형태 대충 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1000개 문제를 풀었을 때 1000개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쌤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아주 천천히 모든 개념을 다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전범위를 그냥 쭉 개념 강의랑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강의의 컨셉은 주제 그리고 유형을 정했어. 어떻게 했냐면, 좀 이제 우리 교과서에 쓰여 있는 큰 주제들이 이제 23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23개의 주제긴 하나, 유형으로 따지면 유형은 57개의 유형이 있어요. 해서 여기다가 쌤이 57개의 유형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제목은 주제별로 제목을 달아놨고, 그 밑에다가 상세 유형들을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57개 유형을 싹 다 정리를 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느낌이 잘 모를 거 아니야, 그지? 해서 쌤이 예시를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갈게. 이게 이제 어떤 예시가 있을 거냐면, 먼저 우리 돌연변이, 그래서 이제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 염색체 유전자 이상 너무 길지, 그지? 돌연변이라고 쓸게. 이게 이제 요즘 교과에서는 염색체 유전자 이상이라고 쓰고 예전 교과에서 돌연변이라고 썼던 거야. 어쨌든 요 주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형들을 볼 수 있는가? 그럼 제일 먼저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 이상 같은 경우는 얘만 독단적으로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좀 낮아. 너무 쉬워. 해서 이제 이것만 독단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 해서 이제 1번에다가 두 개를 같이 묶어놨어.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요즘 2021 수능에서 좀 유행이잖아, 그지? 염색체 구조 이상, 결실 또는 이제 전자 또는 중복 이런 것들로 낼 수 있는 염색체의 구조 이상 해서 유전자 이상 그리고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 요거를 첫 번째 주제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부터 요 밑에부터 이제 비분리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비분리인데 수의상이라고 쓸게. 뭐 수의상이 비분리니까 그냥 비분리에 쓰자 정확하게. 비분리라고 하는 것에서 뭐 나올 거냐면 염색체의 수와 종류에 대한 걸 묻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또 비분리 문제에서 여기다가 DNA 상대량을 표로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래프로 제시해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비분리 문제에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계도의 형태로 집어넣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요 비분리가 마지막 5번 이 패턴으로 나오려면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있다라는 개념을 써야 돼서 지금 현 교과에서 추구하는 뭐 독립을 조금 많이 추구하는 편이긴 한데 살짝 어긋남이 있는데 어쨌든 요거 조건 줄 수 있지. 예를 들어 셋상 있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하나의 형질 발현에 관여한대. 근데 두 개의 상염색체 존재한대. 그러면 세 개인데 이 쌍이 염색체가 두 개니까 분명 두 개는 하나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라고 하는 걸 자료 혹은 조건으로 제시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이제 조건이 된다면 이렇게 다인자 비분리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다. 해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실제 유형으로는요 조금 더 많이 상세하게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쌤이 이제 잠깐 여기다가 간단하게 뭐 하나 언급하자면 이걸 다 정리를 했어.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어떤 친구는 이게 되게 약해. 근데 뭐 나머지는 되게 잘해. 근데 이런 걸 혼자서는 잘 분석이 안 되니까 표도 없고 이런 정보도 없는데 그냥 내가 뭐가 약하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 난 전 돌연변이 약해. 혹은 비분리 약해. 이렇게 하지 상세하게 쪼개질 않는단 말이야. 해서 쌤이 이 유형표를 갖다 넣어놨어. 유형표가 교재 단원 끝나면 맨 뒤쪽에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뭐 IM 오름스, 뭐 이제 MS 이런 식으로 자기를 체크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애매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라는 거에 체크가 된다면 그쪽 파트에 있는 문제들 혹은 개념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거야. 문제도 찾아서 풀어보시고 수툭도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완성도 나올 거고 쌤 거 교재도 되게 많았었고 여러분들도 시중에 어떤 문제집 샀을 거고 그런 거에서 계속해서 그 유형을 찾아서 연습해서 약점을 채우는 그런 식의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셔야 합니다. 해서 유형 교육에 이제 자가점검표라고 이제 쌤이 해놨단 말이야.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할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까 이 유형표를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 유형 강좌가 이렇다라는 거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점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수강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어떤 포커스로 수업을 하는 거다라는 걸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먼저 개념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지금 현장에서도 이제 그게 확 나뉜단 말이야. 개념이 완벽하게 돼서 문제 좀 잘 푸는 친구들이 듣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개념이 좀 안 된 친구들이 듣는 경우들도 있어. 물론 그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하나의 강의를 보면서 이제 다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자기들 상황에 맞게 보강이 되고 체크가 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충이 되고 하는 건데 자기 약점들이 체크가 된다는 얘기야. 개념이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실전에 나오는 모든 유형을 싸그리 다 지금 정리를 해놨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유형별로 접근법,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할 건지 이런 규칙성을 찾아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겠구나, 이런 유형은 여기에 이런 조건들이 있겠구나, 이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규칙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수업을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될 것 같아. 해서 접근을 빠르게 스타트를 빠르게 끊을 수 있다면 시간 문제 푸는데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어. 알겠지? 그냥 뭐 똑같은 걸 계속 여러 번 풀면서 시간 줄여라.
이것도 이제 줄일 수는 있으나 한계가 있겠죠. 해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타트를 끊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어제 안 그래도 수업하면서 애들이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중구난방 풀고 있어.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쌤이 접근법으로 완벽하게 딱 잡아놓을 테니까 순서를 맞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이 지금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시즌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뭐 과목을 바꿨거나 뭐 반수를 시작했거나 뭐 이런 거지, 그지? 아니면 유학 갔다 돌아왔거나 뭐 이런 식의 학생들이 있더라고, 현장에서. 개념이 지금 없는 친구들. 그러면 이 만점 유형부터 들으면서 이제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은 거냐면, 봐봐. 지금 내가 유형을 다 나눠놨잖아. 그 유형에다가 앞에 문제가 보통 이제 한 세 문제, 네 문제가 될 텐데, 그게 문제풀이로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고 개념 소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별로 쌤이 개념하는 게, 저 개념 강좌처럼 전체를 다 막 설명 막 주주리주리 하는 건 아니야. 대신 하나도 빠짐없이 핵심을 탁탁탁 집어서 정리할 거야. 알겠지? 해서 유형별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핵심 개념을 다 들은 다음에 다시 이제 쌤의 교재든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교재든 아니면 교과서든 그 속에 있는 개념들을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알겠죠? 해서 이제 핵심 개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 이 친구들은 다 풀어보기도 했고 막 이제 풀면 맞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규칙 없이 그때그때 문제 푸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접근 방법을 기준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인 거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지금 문제 풀어봐야 될 거냐 우선은. 그치? 해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핵심 개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개념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해서 이 만점 유형 강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소개를 마쳤고요. 쌤이랑은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